2016년 3월 9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한 사건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났다. 바둑 천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는 바둑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첫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알파고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을 앞지르고 있었다. 첫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국까지 모두가 바라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3연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승패가 결정된 채로 두 번의 대국을 더 치르게 된 이세돌.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알파고와 제4국 대결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미 결론이 난 경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긴장감만큼은 최고조에 달했던 네 번째 대국. 인간의 완패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또 4국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세돌 9단이 입장을 했고 또 앞에는 아마 6단, 아마 아자왕, 대만계 이 딥마인드 직원이죠. 네. 이미 승패의 영역을 떠난 대국이지만 그래서였을까? 진정한 승부를 원했던 이세돌은 마치 이전의 패배란 없었던 것처럼 날카로운 대국을 이어갔는데 그 기세를 인공지능도 느꼈던 걸까? 알파고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악수를 두게 된다. 일단 끊어줬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최근에 세계대회 성적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고 또 이세돌 9단. 아, 거기 끼우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끼우네요, 거기. 수가 되나요? 네, 저는 혹시 네. 수순을 비틀기 위해서 끼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치바닥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결국 인간에게 패배를 선언한 인공지능 알파고. 아, 던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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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세돌 9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세돌 9단 109계승입니다. 180수, 100불계승. 이로써 그는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라 불리게 된다. 감사합니다. 만판을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세돌의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알아챈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한계를 느껴서 오는 그런 미소와 또 그 한 면 속에는 한 미래의 바둑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의 벽에 한계를 느낀 이세돌은 결국 바둑계를 떠나게 되고 훗날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알파고의 대국이었음을 고백했다. 벽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세돌이가 거기서 약간 인공지능과의 대결하면서의 느낌 어떤 좌절감 내지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한 면으로는 바둑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와 도를 중시했던 인간계의 바둑이 이제 기계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금. 앞으로의 바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국수.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분야든 바둑 분야 아니고 어떤 분야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다 국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뜨는 사람은 대대로 국수라고 불러요. 조남철 씨, 조국수, 김인 구단, 김국수, 조은현 구단, 조국수, 이창호 구단, 이국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불렀어요. 한국 바둑의 아버지 대국수 조남철. 바둑의 예와 도를 몸소 실천한 영원한 국수 김인. 대한민국 바둑의 전성기를 연 전신 조훈현. 바둑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 불리는 신산 이창호. 천재적인 감각의 승부사 샌돌 이세돌. 우리는 이들을 국수라 부른다. 한국 바둑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1954년 설립된 한국기원. 이곳에선 역대 국수들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 전성기 시절 국수들의 손짓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당시의 영광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을 마주했다. 한국 바둑의 산 증인 손종수 기자. 그가 기억하는 국수란 어떤 의미일까? 조남철 구단부터 김인 구단,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까지 국수이면서 1인자였던 분들이죠. 국수라는 타이틀은 그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예. 바둑기사라면 누구라도 원하는 꿈의 자리이기도 했다. 국수 타이틀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다 뒤에 무슨 국수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신문 기자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1956년 동아일보가 국내 최초로 창설한 프로 기전인 국수전은 한국 바둑의 붐을 일으키며 당대 최고의 실력자를 가리는 장이 되었다. 그 첫 왕좌에 오른 이는 바로 조남철. 우리나라 이제 프로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조남철 시대가 와요. 조남철 국수 하면 해도 이게 아주 옛날이에요. 일본에서 바둑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초대 국수가 되고. 현대 바둑의 대부라는 그런 별명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다른 별명들은 좀 별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국 현대 바둑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대한민국 바둑의 기틀을 마련한 조남철 국수. 아니 저거 저러지 말고 이거 먹는 정도 아니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방금 따라. 네. 사실상 국수전의 창설자이기도 한 조남철. 그는 무려 9년간 국수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남철의 독주를 저지한 인물이 등장했으니 그의 이름은 김인. 또 그 시대가 오래 가다가 또 아주 걸세 출의 신인 이제 김인 구단이 등장해요. 조남철의 10연패를 저지하고 2대 국수 자리에 당당히 오른 김인.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조남철을 꺾고 권좌에 오른 김인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김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인 국수 같은 경우는 과묵하시고 뭐 평소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둑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면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과묵해서 그냥 영원한 신사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고. 김인 구단의 바둑의 스타일 그런 걸 쓰면서 의외로 별명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둑이 아주 두터운 바둑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변치 않는 청산이에요. 하지만 그 두터움 사이 찰나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날카로운 실리바둑의 1인자가 등장했으니 누구보다 국수의 자리를 원했던 기사 바로 조은현이었다.
좋은 형보다는 뭐 워낙 바둑도 화려하고 또 말씀도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굉장히 많죠. 제비라는 별명이 이제 제일 많이 예, 알려졌었는데 이제 행마가 굉장히 빠른 그 특징 때문에 이제 조제비라는 걸 때 제가 조은현에 대해서 쓴 글의 제목이 젊었을 때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뭐 유풍 쾌창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은현 앞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유풍 쾌창.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가 일으킨 바람이 세상을 뒤흔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1989년 제1회 응시배 세계 바둑선수권 대회가 그 시작이었다. 우리가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2000년, 2005년 이 무렵까지가 전성기, 약 15년에서 20년이 전성기였는데 그중에서도 압축적으로는 90년대가 최전성기입니다. 그 스타트는 89년 이제 조은현의 응시배 우승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은현 구단이 단기 필마로 한 사람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시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 예선을 거치지 못하면 못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조은현 구단만 시드를 받고 수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 한국인은 오직 한 사람 조은현 뿐이었다. 실질적으로 초대받은 한국인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결투에 초대받은 일종의 들러리였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말 그대로 들러리였던 대한민국의 조훈현이 결승까지 도달한 것. 세계 최강국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도 굉장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일단은 리웨이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력을 워낙 믿었고 중국 사람들은 리웨이핑을 바둑에 뭐 중국에서 기성이라는 칭호를 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성이라고 그런 칭호를 주는지 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중국은 했어요. 그만큼 셌어요. 당시 바둑의 신이라 불렸던 리웨이핑은 조훈현과의 결승 대국을 앞두고 무한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에 반해 조은현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다. 절대로 쉽게 승리를 내주지 않으리라. 마지막 다섯 판까지 채우고 말리라. 결과는 3-2 조훈현의 승리. 굴욕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겼다. 검토실에서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졌다. 아,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 당시에 생각하면 저도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조은현 구단이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한 사람은 꼭 바둑팬만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죠, 이제. 그런 감흥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 누군가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최초로 땄다. 바둑도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눌려서 좀 변두리 취급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런 서러움을 받으면서 혼자 나가서 다 물리치고 우승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부터 이제 한국 경까지 카프레이드 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바둑인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포공항에서 관철동 한국기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조은현 그는 기뻐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우승을 했어요. 결국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호텔방에 이제 찾아갔죠. 시상식 끝나고. 그때만 해도 상금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던 시절이에요. 테이블에 봉투가 이렇게 있더라고, 하얀 봉투. 내가 이렇게 보니까 40만 달러.
딱 그 당시 40만 원대가 제법 컸어요. 당시 모든 신문의 일면엔 조훈현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었지만 조훈현은 이미 다음 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불도 방에 불을 딱 끄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 이게 우승한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이게 침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도 그냥 분위기에 감염이 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옆에. 옆에 있었더니 조훈현 구단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바둑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 말투에 나는 이제 짐을 내려놨다. 그 뭐랄까 그 페이소스가 짙은 그런 분위기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창호. 그는 조훈현의 유일한 제자이자 그의 뒤를 이을 유일한 기사였다. 때문에 조훈현과 이창호 두 사람의 관계는 대한민국 바둑 역사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들의 첫 만남을 기억한다는 박치문 기자. 주변에 추천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창호라고 하는 재능 있는 기사가 전주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갔었어요, 전주를. 1984년 6월. 당시 9살이었던 이창호를 만나기 위해 조훈현은 직접 이창호의 고향 전주로 내려갔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열어갈 인물을 직접 키워보기로 한 조훈현. 그곳에서 이창호의 실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조훈현은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네가 창호로구나. 한국 바둑계로서는 최초의 내제자. 사람들은 천하제일의 조훈현이 내제자를 키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창호를 주목했다. 이제 조훈현 구단이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내제자로 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바둑계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자를 하나 키워보고 싶고 자기도 그게 또 인생에 굉장히 뭐랄까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람일 수도 있고. 이창호를 내제자로 들인 후 얼마간 조훈현은 자신의 안목을 의심하게 된다. 빠르고 민첩한 감각의 본인과는 달리 이창호는 느리고 무뎌 보였기 때문. 이창호라는 사람은 좀 내가 가장 이상하게 본 대목은 아이스케키를 좋아해요. 이창호는 잘 알다시피 이게 운동화까지 항상 풀려 있잖아요. 풀려가지고 막 밟아가면서 온다고. 오는데 이렇게 반듯이 안 오고 막 뚫레뚫레 하면서 와요. 그리고 입에는 아이스케키 이렇게 먹으면서 와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무슨 저 사람을 누가 바둑 고수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혹시 재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미심쩍은 게 많이 있었는데 조훈현 구단은 세 사람 걸 했어요. 혼자서 세 사람이 대옥하는 걸 다 보고 다 적고 막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둔 바둑도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끝내기에 가면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들을 이렇게 두면서 역전을 시키고 이제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쪽에 재능이 가는 애구나. 이창호의 실력은 조훈현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이창호가 자신의 상대가 되기까지 조훈현은 10년을 내다봤지만 단 4년 만에 이창호는 도전자가 되어 스승 앞에 마주 앉았다. 또 이창호는 대단히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승부에 화려한 면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할 정도로 느릿하게 움직이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스피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이창호가 교통순경이 돼가지고
조훈현의 과속에 맨날 딱지를 뗐다고 내가 농담도 하고 했는데. 1988년 최고위정. 스승을 향한 이창호의 첫 도전기. 조훈현의 아성이 제자의 손에 처음으로 허물어진 날이기도 하다. 이날을 시작으로 제자는 스승의 타이틀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다. 선생님하고 딱 앉아서 이겨가지고 이기면 선생님은 계속 뭐라고 물어봐요. 이창호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저는 민망해서 선생님을 이겨서 미안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 선생님이 더 안 됐어. 그래서 한때 이창호 구단의 그 대국을 보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대국이 끝나고 나면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어요. 미안한 거죠. 승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스승님의 타이틀을 내가 또 뺏었구나 그런 이제 어떤 죄책감 비슷한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돌아왔으니 가족들은 축하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난감했을 것이다. 창호에게는 태어나서 가장 벅찬 날, 나에게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든 매우 힘든 날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조훈현이라는 해가 지고 이창호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스승을 뛰어넘은 이창호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패배를 모르는 그를 사람들은 신이라 불렀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성기가 이창호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일치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중국에 이 대국을 하러 가면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국가 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소녀 팬이 찾아와요. 사인 받으려고.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전성기 때. 말 그대로 이제 연예인이죠. 공항부터 어느 건물로 들어가니까지 융단, 붉은 융단 카페를 쫙 카페트를 다 깔아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택동은 몰라도 이창호는 알아. 2004년, 이창호의 이름을 또 한 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 일어난다. 농심배는 이제 연승전입니다. 단체전이고 한중일 3국이 5명씩 국가대표를 내보내서 질 때까지 든 거예요. 한 사람이. 한중일, 각각 5명의 기사들이 출전해 단 한 번이라도 지면 탈락하게 되는 연승제로 대결이 시작됐다. 그런데 일본, 중국이 다 남아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다 떨어진 거죠. 이창호 구단 혼자 남고 사실상 한국계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승을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워낙 남은 그 일본, 중국의 프로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창호라도 혼자서 다 이렇게 이기기는 무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 대표 둘, 중국 대표 셋. 하지만 국적은 모두 중국인. 사실상 홀로 중국인 다섯을 상대한 외로운 싸움이었다. 누구도 그가 마지막까지 남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창호는 장쉬, 왕레이, 왕민완, 왕씨를 차례대로 꺾고 대한민국에 우승컵을 안겨주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창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또 한 번 우승한 거고 더군다나 혼자 우승을 한 게 아니고 그 단체전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승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게이트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앞에서 쫙 그 환영인파가 꽃다발 들고 피켓 들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냥 저도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그 기분을 생각하면 저도 지금 약간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창호 구단도 이제 눈물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 바둑이 제일 뽑을 수 있는 바둑이 아닌가. 미안하다. 다
다 이겼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던 팬들의 플랜카드. 이는 돌부처 이창호도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창호의 시대. 그러나 이창호를 너무 이제 점점 그가 이제 점점 신이 돼가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 이세돌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이창호가 이제 격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세돌이의 그 이제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는 거죠. 47기 국수전에서 이창호를 3대2로 꺾고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나타났다. 바로 천재 승부사 이세돌. 특유의 강력한 파워와 전투력은 초롱성 같던 이창호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세돌의 바둑은 소매 속에 아주 단검, 예리한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불시의 상대를 급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팔을 내주고,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뼈,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그래서 이세돌은 바둑 역사상 가장 선명한 바둑을 뒀다. 질 자신이 없다는 당돌한 말을 던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이세돌. 그는 바둑계의 관습과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소신을 보여주었고, 이에 바둑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다. 이런 이세돌의 스타성을 눈여겨본 한 IT 기업은 2016년 이세돌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다음 상대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최고의 기사로 인정받는 이세돌 9단이라며 오는 3월 서울에서 대국이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이세돌이 5대 0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는 바둑을 잘 안다는 이제 프로나 뭐 이런 분들도 뭐 알파고 한두 판 이기면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막연하게 어떤 근거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세돌이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그냥 기세가 셌고 또 바둑도 참 잘 뒀고 본인이 스스로도 아주 최고일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세돌이를 모든 사람들이 아주 대천재기사로 인정했던 때에 어떻게 보면 뒷 얘기지만 그 대결이 성사가 너무 쉽게 해버렸어요. 이세돌은 단 3분의 고민 후 이 대결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구글 쪽에서 책임자도 곧 온다고 하고 막 하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뭐 이게 질 승부라면 이런 짓을 하겠느냐. 뭔가 자신이 생긴 거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하더라니까요. 안녕하세요. That's so much so that my co-founder Larry thought Google might never happen because I spent so much time playing Go. So I'm very excited. We've been able to instill that kind of beauty in our computers and the art of the computer. And AlphaGo is white. 대국을 시작해 주십시오. Please start the game. 승패는 어쩌면 첫 번째 대국에서 이미 판가름 났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 알파고는 강했다. 결국 총 다섯 번의 대국에서 네 번을 패하게 된 이세돌. 당시 이세돌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승부에서 상대가 안 되게 지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렇게 혼자서 속단한 것 자체가. 이 뭔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세계, 이런 세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옛날 생각에만 머물러서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이렇게 콧방귀를 끼던 그 장면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한 면으로는 이세돌이라는 친구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인공 AI 시대를 바둑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전 인류한테 많이 알려진 동기가 된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그럴까? AI 시대는 열렸지만 국수의 시대는 멈췄다. 기계 계산이 점령한 바둑의 시대에서 인간의 바둑을 추억해야 하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뭐 이제 바둑 외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장한 아들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파고의 등장이 내 은퇴를 몇 년 빠르게 했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도 사실일 겁니다. 아마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거죠. 인공지능에 가로막힌 국수의 개봉.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4세대 국수를 꿈꾸던 이들의 요람이 되어온 한국기원 국가대표실. 하지만 지금은 국수보다는 인공지능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한 열기로 가득하다. 대국의 풍경마저 달라졌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공지능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따먹는다고? 이렇게. 여기 둬야 돼? 이거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못 뜨겠지, 이거는. 어? 이거... 어?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아? 응. 근데 이를 무조건 안 들 것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승률이 왜 이렇게 낮죠? 아니, 승률이 벌어졌어, 저 오히려. 가시야. 큰일 났네. 집 차이가 더 늘어났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무 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딱...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상담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바둑판의 노하우 보면서 최선의 수를 찾고 그 최선의 수를 두면 이제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수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대국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수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판을 앞에 두고 훈수를 두던 일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확률을 묻고 확률로 답하는 계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금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실력이 강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바로 컴퓨터로 이제 정답에 가까운 수들을 알 수 있고 또 저희 판단으로 좀 어려운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 네, 느낌으로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인공지능 훈련이 좀 도입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서봉수 명인처럼 기라성 같은 원로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다 말할 정도. 그야말로 AI가 인간의 스승이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인공지능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실력이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느 인공지능이 좀 세더라, 어느 인공지능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좀 세더라.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위주로 사용을 하면서 네, 훈련을 하죠. 새로 나온 인공지능을 먼저 습득하는 것도 프로기사의 능력 중 하나. 2017년 국내 게임 업계에서 처음 선보인 토종바둑 AI 한돌부터 벨기에의 릴라제로, 중국의 제이와 마스터, 미국의 엘프고와 미니고까지 끊임없이 진화 중인 인공지능의 존재는 세계 최정상을 다투는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자 세계 랭킹 1위 최정 9단. 그녀 역시 인공지능 없이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인공지능 덕에 실력이 향상되었다지만 말 그대로 상향 평준화가 된 것이다. 승부하는 프로기사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정말 탑 기사고 총 기사면은 그 기사들이 여기가 정수 같아 하면은 그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늘 수 있는 게 그때보다 훨씬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보다 훨씬 조금 강한 게 아니라 훨씬 강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안 하면은 조금 시작부터 좀 밀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이 나와 있는 인공지능의 바둑에선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자로서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죠. 이게 내가 점수가 어떤지 평가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강한 사람은 이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군요 하고 이제 납득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뭐 1인자가 둔수도 이걸로 찍어보면은 뭐 순위를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 1인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바둑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닌 걸 이제 아는 거죠. 바둑의 기술이 점점 진보하고 이제 AI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깎이죠. 기풍이라는 게 점점점 매몰되고 사라져요. 속기를 바둑을 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만큼 기풍 없이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뭐 옛날처럼 그런 뭐 실리지향 뭐 자기 독특하게 이창호처럼 느림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인간의 바둑은 망했다는 그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같은 기계들은 계산이 실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버전이 상위 버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계는. 그런 차이인 거죠. 인간은 근데 하수가 언제든지 고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감정의 그런 그 물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쳐나가서 그 실수를 움켜쥐면 하수도 고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기계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수가 고수를 이기는 인간의 드라마.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드라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니가 나타난다. 그는 바로 이호승 5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래 기사들보다 약간 입단이 한 10년 정도 늦게 하게 됐어요. 동생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해할까 봐 같이 어울리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제 어울리지를 잘 못하고 이제 개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는 AI를 통해서 기량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이렇게 바둑 리거를 목표로 거의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110이었던 이호승이 1인자 박정환을 이긴 것. 그의 신의 한 수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었다.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AI로 찍어보면은 그거를 그래프로 승률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수가 좋았구나, 이수가 나빴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거기서 제가 좀 이제 기량이 좀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112가 1위를 이기는 기적.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간 바둑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알파고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프로들이 그걸 보고 다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적합하게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호승 프로 같은 경우는 베이컨 밖에 있던 정말 평범한 프로가 정상의 그 뭐 랭킹 5위권 안에 드는 프로들을 꺾고 그 GS 칼텍스의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기계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바둑이 재밌는 거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데서 재미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열어준 새로운 길. 바둑 기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둑 경기 해설을 12년째 해오고 있다는 송태곤 해설자. 그에게도 인공지능은 새로운 길이 되었다. 좋은 정석들인데 이수 예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이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주 나오는 그런 수법이고 마주보고 있는 우변의 간격이 중복이라는 이야기죠? 네. 과거 진행자의 실력에 의존해야 했던 해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졌다. 차이점이 많아졌죠. 굉장히 이제 많아진 부분인데 예전에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던 약간 미지의 부분을 해설자의 직감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경험 이런 걸로 아, 이 정도일 것 같다.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부분을 아 이제는 지금 뭐 몇 퍼센트 정도로 유리하다. 집 차이는 몇 집 정도다. 이렇게 좀 그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고요. 물론 컴퓨터마다 그리고 AI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마다 아주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찍으면은 그 다음 추천수를 파란색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둑 해설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해설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AI 시대 이전에는 선수들이 큰 실수, 뭔가 수가 나와도 해설자가 실력으로 그거를 실력으로 아 이거는 실수다 그런 부분을 수익기를 다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됐던 부분이 많은 경우의 수와 좀 더 이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죠. 인공지능으로 열린 새로운 바둑의 길. 이를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AI는 그동안 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또 혹은 좀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둑의 그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사람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성기 시절부터 인공지능을 마주한 현재까지 대한민국 바둑이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 오랜 바둑 팬 김용섭 씨가 생각하는 바둑은 과연 무엇일까? 내기를 하지 않고서도 이게 재밌는 그런 경기다. 그리고 이 바둑이 상당히 즐거우면서도 뭐 인생의 그 천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 바둑 속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휴, 네, 네. 우와, 이게 뭐예요? 네. 이 바둑판은 이제 김인 국수께서 네. 휘호를 해가지고 2008년 10월 31일 날 제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그 제가 변호사 때 대회에 나가서 그때 이제 지도하러 이제 조은현 국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뭐 준우승해가지고 받은 여기다 여기 이제 박정환 국수랑 저 유창혁 국수 김지석 그 프로 기사의 휘호가 있는 그 바둑판입니다. 네, 네. 인생의 진리가 담긴 바둑에 매료된 그는 법학자인 본인의 전공을 살려 바둑진흥법 개정에도 참여했을 만큼 그 사랑이 남다르다. 또 바둑 속에 인생의 천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판의 바둑을 두고 나면 아주 그 좋은 바둑, 뭐 승부를 떠나서 좋은 바둑을 두면은 아주 상대에 두고 나서도 굉장히 그 에너지도 충전되고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바둑 기사들의 무용담이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지금. 오랜 바둑 팬으로서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데.
그럴 때마다 떠올려보는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국수. 그러니까 이 국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선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이 갖는 그 뭐 상징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활, 다시 좀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수. 과연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국수전은 사라졌지만 국수전을 꿈꾸는 기사들은 많아요. 그런 기전이 다시 생겼으면. 프로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타이틀, 상금하고 관계없이 명예로 그런 그 마음이 가는 타이틀인 거죠. 영광스러운 그런 존칭이에요. 저 사람한테 국수를 쓴다라는 거는 무진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도 국수는 그런 식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오르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는 어떤 자부심,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바둑의 정신을 이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 국수. 인공지능이 연 새로운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국수의 등장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이가 있다. 애착이 많이 가죠. 뭐 조남철 선생님이 아마 최초로 그 기전을 만들고 또 최초로 시작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게 뭐 50몇 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그 국수전이 시작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국수전만은 빨리 생겨가지고 좀 오래 이어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말한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국수의 길은 끝이 났다고. 하지만 조남철의 길엔 김인희, 조훈현의 길엔 이창호가, 이창호의 길엔 이세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국수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할 새로운 국수를 기다린다.